저는 가야금 연주자 양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못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문화가 있는 날은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이제 그 주간을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이제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제 공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문화가 있는 날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제가 첫 번째로 연주할 곡은 기억이라는 곡이에요. 기억이라는 곡은 제가 작곡을 한 곡인데 제가 이 곡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이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 곡을 듣고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박수 주시면 제가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제이고요. 오늘은 재즈를 위주로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전에 청춘마이크 제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청춘마이크 제주 청춘 순록도는 탐라 순록도에 있는 그림을 하나씩 테마로 해서 매달 다른 그림으로 찾아뵙는 그런 공연인데요. 오늘은 천지연에서 화를 쏘는 천연사호를 테마로 하는 공연으로 천지연 폭포를 시작으로 이렇게 서귀포 일대에 있는 작가 거리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소개를 마쳤고요. 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To the Moon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 번째로 노래하게 된 여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이중섭 거리고 여기는 서귀포 관광극장 앞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서귀포 관광극장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멋진 무대가 또 안에 있어요. 저는 한 몇 년 전에 한번 와봤다가 오랜만에 또 다시 왔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주도 안에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굉장히 먼 거리라서 예, 제주시에 사는 저는 몇 년 만에 왔네요. 많아서 반갑고요. 저는 노래 몇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좀 쉬어가는 노래들이 많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발주노초 다남보에 무슨 색을 좋아하니 나는 말야 초록 불빛이라고 하고 녹색이라고도 하지 초록색은 노란 별 이 만나면 생긴대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나를 사랑하니 나는 말야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초록색이 가득하니 우리들은 한 송이를 피
비우고 날아드는 평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당바당이라는 팀이고요. 지금부터 한 15분, 20분 정도 여러분들께 또 듣기 편안한 음악들 들려드리면서 네, 잠시 또 편안한 시간을 아마 좀 선물해 드릴 예정이니까 네,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네, 재미나게 네, 이 시간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공연은요, 청춘마이크라는 타이틀로 이제 저희처럼 이제 음악을 또 사랑하고 여러 가지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또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중하게 저희의 또 음악들과 이야기들을 네, 들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저희가 또 네, 선물을 받게 돼서 여러분들과 또 좋은 시간을 잠시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청춘 순력도라는 타이틀로 이제 매월 탐라 순력도라는 그 이제 속에 한 면의 그림을 테마로 저희 청년 예술가들이 제주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이렇게 공연을 보여드리는 그런 재미난 그런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네, 오늘 준비한 노래들 들려드리면서 저희 바당바당만의 색깔로 또 편곡한 곡을 먼저 이제 시작으로 저희 순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 김동률님의 점프라는 곡인데요. 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이 넘어가질 않고 그만 먹고 샀던 카메라 위엔 뿌연 먼지만 가득해 아직 모든 게 신기해 내 스무 살 때처럼 새로운 내일을 설레하며 가슴이 뛰고 싶어 이제는 나를 깨우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한번 달려가 볼까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쓰러질 듯 숨차도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에 한바탕 웃고 싶어 이제는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더는 늦기 전에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한번 달려가 볼까 한번 달려가 볼까
한번 달려가 볼까.